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당선. 뜻밖에도 부통령은 인지도 높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오바마보다 20살이나 많은 존 바이든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조합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8년간 미국을 훌륭히 이끌어간 원동력이 되었다. 정치적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둘의 정치 브로맨스는 미국 정계의 전설이 되었다. 200년 대통령과 부통령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국정운영과 정치적 공격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멋진 파트너십을 이룬 바이든과 오바마.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2020년 미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치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 바이든의 극적인 인생과 정치 역적.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최상의 속에서 2020년 워싱턴 포스트 선정. 주목할 만한 논픽션 베스트. 전설이 된 두 남자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정치 로맨스. 메디치 미디어의 바이든과 오바마였습니다.